너 석준이랑 브이로그 촬영하면서 팔이 굉장히 얇다고 했잖아. 안녕 구덩이들. 안녕 구덩이들. 안녕 구덩이들. 안녕 구덩이들. 자,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.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나르입니다. 나르는 나르시 채널에. 저는 나르시입니다. 네, 나를 나르십니다. 예. 저희가 저번에 한스랑랑 커플이랑 방영하지를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서 오늘 한번 당연하지 게임을 해볼 겁니다. 일단 대답은 다른 말은 안 되고 당연하지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당연하지를 못하면 떡밥을 세게 한 대 맞으시면 됩니다.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위바위보 뽀뽀뽀뽀뽀. 뭐예요? 작. 너 이제 3년만 있으면 30인 거 알지? 당연하. 너도 얼마 안 남은 거 알지? 당연하지. 너 방귀 끼면서 맨날 안 낀 척 하는데 진짜 냄새에 객쩌는 거 알지? 당연하지. 너 팬으로 돈 날리고 멋있어 괜찮은 척 하는데 몰래 우는 거 다 보는 거 알지? 당연하지. 울었어. 너 맨날 나보고 옷 못 입는다, 옷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너도 진짜 못 입는 거 알지? 그렇게 좋아하세요? 아. 너 이제 다른 여자 만나고 싶지? 어, 이거는 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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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당연하지. 오! 우와. 필터가 딱히 없어요. 알아요. 이분 공격 진짜 셀 텐데 평소에 좀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일단 시청자도 의약이 없기. 근데 당신들도. 그만큼 뭐 배리어도 좀 높습니다. 가위바위보. 성공 가겠습니다. 네, 성공해 주시면 됩니다. 최근에 보니까 제모 안 한 지 좀 된 거 같더라. 나 하나 본 거 알지? 어, 당연하지. 오. 그럼 봤어? 그... 그거 봤어? 너 석준이랑 브이로그 촬영하면서 팔이 굉장히 얇다고 했잖아. 제가 팔이 진짜 엄청 얇아요. 근데 그거 말고도 다 얇다고 했잖아. 나는 다 얇아. 진짜 다 얇은 거 알지? 당연하지. 너 모공 50m 밖에서 보이는 거 알지? 당연하지. 오! 닌 그 모공이 반갑습니다. 뭘까? 어, 우리 사귄다는 소문이 있어요. 사랑 싸움 여기서 하는 건가? 일단 동갑내기니까 편하게 하겠습니다. 가위가위보 성공할게요. 네. 너 지금 딱 착장이 나홀로 집에 나오는 그 도둑 같은 거 알지? 아, 당연하지. 아. 너 지금 에버랜드 라쿤이랑 똑같이 생긴 거 알지? 뭐야? 어? 귀엽다는 거 아니야? 우리 뭐하는 거야? 뭐야, 너 그래? 당연하지. 너 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했었잖아, 좋아한다고. 근데 나도 너 좋아하는 거 알지? 당연하지. 아니다. 언제 그랬어 나는데? 사실 너 빼고 한수 형이랑 더 많이 만나는 거 알지? 당연하지. 오른쪽 여기 눈두덩이에 영어 써있잖아, 거기에 키가라고 싶은 거 알지? 아,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예스! 성공하겠습니까? 성공하겠습니다. 내가 언니보다 큰 거 알지? 당연하지. 뭐 좀 제발. 야, 이 돼지야. 뭐? 아니 질문이 없어. 야, 이거 진심인 거 아니야? 근데 내가 언니보다 예쁜 거 알지? 어, 당연하지. 야, 이 꽃돼지야. 머리 진짜 대파 같은 거 알지? 당연하지. 야이 아름다운 돼지야. 아니 당연하지. 중첩 공격이야. 스틱 쌓고 있는 거야. 당연하지. 언니 나르랑 헤어지고 싶지?
여러분 게임. 당진. 야 이 돼지야. 돼지까지는 아니지. 아 이게 엑스맨에서 배운 거야. 원래 약간 같은 공격을 하면은 전투적으로 기분이 나쁜 그게. 쇼다운 안 됩니다. 나 논스톱으로 갑니다. 자, 말고 공룡하겠습니다. 오, 최초 성공. 누나 평소에 좀 띠까운 거 알지? 당연하지. 오, 너 물고기 같이 생긴 거 알지? 당연하지. 솔직히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모습 컨셉 역겨운 거 알지? 당연하지. 너가 진짜 잘생긴 줄 아는데 혹시 그 정도는 아닌 거 알지? 당연하지. 어 약간 화난 거 같은데? 이거는 인정을 못한 거야. 5 4 3 졌어요. 넌 뒤졌어. 주세요. 오! 가위바위보! 제공하겠습니다. 돼지의 복수를 하란 말이야. 돼지의 복수를 하라고. 너 됐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아 미안합니다. 눈깔 찌릅니다. 옆으로 때리세요. 옆으로. 네. 저희가 이렇게 당연하지 게임을 해봤는데요. 이제 이 콘텐츠는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이 마지막입니다. 오늘 이후로 네,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. 오늘의 딜리안 1등 MVP 나단 파머리. 네, 파머리 친구가 MVP를 따냈고요. 재밌게 보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조심하세요. 우리도 다음에 또 봐. 조심하세요.